إذا دخل الإيمان في القلب، دخل هنا الإيمان في القلب، ليس إيمان هنا باللسان، دخل الإيمان هنا في القلب، لا يمكن يخرج، لا يمكن يرتد، لا يمكن يرجع إلى الكفر. 우리가 어떤 사람을 어떤 비무슬림을 비무슬림에게 이슬람으로 인도했을 때, 그 사람이 이슬람을 받아들였을 때, 일주일간만이라도 무슬림적인 그런 생활했을 때 절대 그는 이슬람을 버리지 않는다. 그것이 이슬람이다. 그런데 그 이슬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입으로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반드시 진심으로 진심 어린 그런 마음으로 이슬람을 받아들일 때 정말 그는 이슬람의 빛을 보게 되고 그렇게 이슬람의 빛을 본 그는 절대 이슬람을 버리지 않는다. إذن نحن لا نريد إسلام فقط باللسان. لا. 한 번 더 이야기하지만 중요한 것은 쉽게 입으로만 받아들여서 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진심으로 마음으로 이슬람을 받아들였을 때 그는 이슬람을 절대 버리지 않게 된다. نريد إسلام باللسان والقلب والعمل. 그래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진실된 행동을 했을 때 절대 이슬람을 버리지 않게 된다.